자, 월요일날 꿀 빨고 재밌게 놀았니? 월요일날 놀았잖아. 나도 놀았어. 비가 와서 문제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비 많이 왔잖아 월요일. 월요일날 놀긴 놀았는데 비 맞고 놀았어? 완벽하게 놀지는 못했죠. 왜? 왜냐면 이제 아 내일 학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놀면 어떻게 놀냐? 그러니까 놀다가 아씨 내일 학교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다 노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거 모르세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며느리야 놀 땐 놀아야지. 자 어쨌거나 하자. 자 다면체 저번 시간에 기본 개념부터 해서 정다면체까지 쭉 나름 좀 오래도 찍었더라 보니까 설명을 해주리긴 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각형 저 평면제형 다음에 입체도형이 나오는 이유가 자 다면체가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3차원 도형이다 보니까 단원 구성상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걸 알았고 좀 명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에서 성분 또는 변에 해당하는 게 입체도형에서는 명칭이 뭘로 바뀌었지? 모서리로 바뀌었죠? 그거 하나 사소한 거지만 좀 조심하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 써있는 정의대로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아니라면 다면체가 아닌 거야. 반대로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이면 다면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노트 정의할 때는 크게 어떤 거 있었어요? N각 기둥, N각 볼, N각 볼 개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었지. 맞죠? 자, 그거 말고도 다른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삼각 기둥은 말 그대로 밑면이 무슨 모양이었어? 삼각형 모양에 반듯하게 쭉 솟아있는 기둥 형태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은 다면체 맞지? 자, 2번 직육면체는 뭐였어요? 직육면체가 밑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기둥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직육면체라고 불렀었고요. 자, 그럼 직육면체는 굳이 따지면 이 명칭이 나와있지만 평면 몇 개로 구성된 거야? 위아래가 합동인 밑면 두 개가 있고요. 옆면은 좌우 앞뒤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면 몇 개?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직면체인데 직이라는 게 직사각형의 직하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모든 각이 다 90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면체를 직육면체라고 부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이건 굳이 따지면 무슨 종이니? 기둥 종이죠. 뭐라고 부르는데? 사각 기둥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자, 얘도 기둥이니까 다면체에 맞다. 자, 3번 오각뿔은요? 뿔이잖아요. 오각뿔이면 어떤 모양이겠어? 밑면이 오각형이면서 밑면이 하나죠. 뿔 종류는. 그리고 위에가 뾰족하게 솟아나 있는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뿔 종류인 거 다시 말하면 다면체인 거 맞죠? 자 답은 4번이네. 원기둥이라는 거 우리 저번 개념 쓰면서 얘기한 적 없지? 요거는 노트 정리해보시면 회전체에 나오는 입체도형이에요. 그래서 다면체는 아니더라.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기만 하자. 4번은 회전체라고만 써놔. 자 답은 4번이고 뿔대는 뭐였습니까? 뿔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했죠. 뿔대는 사각 뭐 어떤 뿔이 있을 때 그 뿔을 밑면과 평행하게끔 탁 돌려내면 위아래 두 종류로 쪼개지는 거 맞지? 근데 뭐를 버려? 위쪽에 뾰족한 부분을 딱 돌려내고 남아있는 아래 남아있는 부분을 뿔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5번은 뿔대 종류니까 다면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이건 뭐 쓸 거 거의 없으니까 자 다음 문제를 할 건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일단 복습 잠깐만 하고 가자. 저번에 출판 수업 하면서 두 개를 강조했어요. 자 유형 2번에 있는 공식 있지? 그치? 나 이거 안 외운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증명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장을 하는 건 정다면체 표도 그렇고 요 네모 안에 있는 공식도 그렇고 모양 맞춰가지고 보고 베껴서 쓰는 거는 굳이 거의 권장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걸 외우는 건 얘들아 시험 대비 때 그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때 외우고 지금은 권장은 뭐였어요? 거기 써있는 간만에 수업하니까 졸리지? 응? 졸리면 뭐라 다시 마시고 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쓰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증명을 한 거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N각 기둥하고 N각 폴대는 공식이 똑같았어. 자, 그럼 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밑면이 기둥이나 폴대나 밑면이 몇 개 존재했지? 위아래 두 개가 존재했지.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었지? 기둥은 위아래에 있는 두 밑면이 합동, 폴대는 합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다. 맞죠? 하지만 개수는 똑같으니까 밑면 두 개를 더하고 뭐를 더했어요? 여기다가 면면의 개수가 N값 기둥에서 N값하고 개수가 똑같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N 플러스 2라고 똑같이 쓰면 됐다. 그럼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얘는 면면의 개수, 얘는 밑면의 개수. 이렇게 좀 분석하고 외우라고. 그냥 N 플러스 2 국어 시간이니? 응?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럼 이걸 응용하면 볼은 어떻게 바뀌었어? 볼은 밑면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1로만 바꾸면 됐어요. 맞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모서리랑 꼭기점을 주로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서리는 어떻게 됐었죠? N 곱하기 3이요. 이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서리는 위에 4개, 아래도 4개, 솟아 있는 건 4개. 그럼 4개짜리가 총 3개가 생겨서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는 구조가 규칙성이 만들어졌었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N각 기둥이면 4가 N으로 바뀌었었지. 자, 저번에 한 번씩 가볍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숫자 방금 말한 대로 3번 더하니까 3N이고 뿔대도 똑같았었다. 맞니? 자, 그럼 뿔은 어떻게 됐었어요? 뿔은? 사각뿔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각뿔이 밑면에 4개 있고, 그렇죠? 위에 있는 밑면 없으니까 제외하고 솟아 있는 모서리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몇 번 돼? 두 번을 더한다. 그래서 3N이 아니라 2N이 됐었지. 자, 기억만 좀 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됐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위에 4개, 아래 4개. 모서리는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했지만 꼭지점은 몇 번 더해요? 두 번을 더했었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N 두 번 더하는 거였지. 그래서 2N이었고 뿔대도 2N이었어. 진도 빨리 안 나갈 거야 얘들아. 하나하나 이거를 얘기했잖아. 이 공식은 2학년 되면 쓸 일이 내가 장담하는데 안 써.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는 건 이걸 외워서 대입해서 푸는 공부는 다 한단 말이야. 원리 공부가 중요한 거야. 원리 공부. 왜 플러스 2야 밑면이요? 왜 플러스 1이야 밑면 1개요? 왜 3을 곱했어? 3번 더해서요? 이런 원인에 대한 거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습관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누가 더러 외우는 거 누가 못하겠니? 내가 얘기했잖아. 나 학원 선생님이죠? 안 외운다니까요. 나 표도 안 외워. 정답이 아니지. 가끔 틀려. 그래서 표를 안 외워가지고.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정 20면체가 모서리가 몇 개고, 어? 정 12면체 꼭지점이 몇 개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저번에 설명했잖아. 그 아이디어는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원리를 알아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야, 니네 혹시 초등학교 때 뭐 학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숙제 혹시 해봤니? 학원 갔어. 뭐 거기 수업을 했는데 숙제가 다섯 문제. 그 꼴이지. 근데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 나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풀기 귀찮은 거야. 이런 수업 혹시 해봤어? 거의 안 해봤어. 보통은 그냥 진도 나가면서 교재 풀고 복습하고 뭐 나도 물론 그런 수업을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원래는 초등학교 때 니네가 이거 해봤어야 돼.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요 혹시? 다섯 문제면 개꿀이잖아. 하나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내가 니네들한테 4, 50문제 내주는 거랑 숙제하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 수도 있어.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걸 해야 하고 되지 중학생 돼서 이거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왜? 복습하고 선행하고 개념을 깎아나가면서 이제 지식을 쌓아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이걸 하는 주된 이유는 생각하는 힘 때문이에요. 분석력. 난 이걸 풀기 위해서 얼마나 들이댔는가. 다섯 문제라고 했잖아. 고민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숙제하는데 대충 푼다 하더라도 30분도 안 걸리지 당연히. 근데 이 취지에 맞춰서 공부하는 애들은 몇 시간씩 걸린다고도 하더라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어려운 문제 풀 때 풀이가 장난이 아니야. 답을 맞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집에서 상난이도 5분 이상 고민해보라고 했죠.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얘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배웠던 애라 당연히 그렇게 해와. 그리고 그런 애들이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됐을 때 어떤 특징일까?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 중요한 거지. 대부분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라 했어? 어려운 문제 보면은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게 정말 큰 문제야, 요즘에. 어려우면 학원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물론 수업시간에 잘 경청하고 오답노트 열심히 쓰고 물론 좋아. 그건 최소한의 니네가 나한테 해줘야 될 예의야. 그것마저 안 하면 나랑 수업 못해요, 솔직히 말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나 보장 없어. 자신 없대, 솔직히 말해. 내 말 안 들으면 나 못해줘. 진짜 이거는 최소한의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본으로 깔고. 평소에 집에 숙제할 때 내가 니네 집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양심에 맡기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 때 진짜 오늘 숙제 나가는 것도 똑같아. 여기 풀어 보면 B 플러스 문제들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거 풀 때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풀까 조금씩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겹게도 얘기하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맞지? 지금 2학년 3학년 중에 이 수업을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단 하나야. 머리가 좋다는 없어요. 걔네 다 머리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게. 수학적인 재능은 없는 애들이야. 근데 어려운 거 풀 때 내가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하면은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했기 때문이야. 어떤 애는 숙제할 때 핸드폰 저기 버려놓고 숙제만 집중해서 하는 애도 있어. 핸드폰이 방해된다는 걸 지도 아는 거지. 그래놓고 나한테 자랑을 좀 해.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 칭찬해줘야지. 너 이거 할 때 얼마나 걸렸어? 3시간 걸렸대. 많이 내줬거든. 딴지 중간에 했어? 안 했어? 절대로 안 했어. 중간에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먹었다. 빡 집중해서 한 거지, 요즘 표현 빌리면. 니네가 가져야 되는 집중력 자세가 그런 거란 말이야. 알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년 돼봐. 내가 말한 걸 자꾸 실천 안 하면 본인한테 다 돌아가. 알았어요. 고생하냐 안 하냐는 올해 달렸습니다. 일단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N각골은 꼭지점의 개수가 어떻게 됐나를 세보면 밑면에 꼭지점 사각뿔 기준으로 4개 있죠. 맞지? 그 다음에 뿔은 위에가 뾰족한 거 하나가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더해주고 사각 뿔이면 4를 더하는 거고 N각 뿔이면 N을 더했던 거지.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누구야? 요건 거죠. 구조에 대한 분석만 하고 있으면 저 플러스 1이 있는 이유는 분석이 되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이거 숙제 어떻게 한다? 보고 대입해서 푼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리고 얘는 모서리만 물어봤으니까 너무 쉬운데 사실은 딴 걸 할까? 아 근데 대표 문제가 낫겠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삼각 기둥의 면의 개수를 A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둥의 면이니까 50억은 이거야. 이거 보고 삼각 기둥이니까 N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서 5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N 플러스 2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우지 않은 상태로 너네들이 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둥에서의 면의 종류는 면의 개수는 밑면 두 개가 있고 옆면은 N과 개수가 똑같았죠. 사각기둥은 옆면 4개, 삼각기둥도 옆면 3개, 사각기둥 옆면 4개, 오각기둥 옆면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잖아. 그래서 옆면과 밑면의 합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 번만 떠올리고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5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고 풀어.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면 외워지는 것도 생겨. 근데 이걸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외우는 건 시험 드릴 때 외우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사각 뿔대 모서리의 개수. 기둥이랑 뿔대는 공식이 똑같았죠? 그럼 기둥을 생각해도 되고 뭐 뿔대를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자, 어떤 구조가 있었죠? 위, 아래, 중간. 모서리 개수가 똑같은 개수를 총 3번 넣었었지. 그래서 몇 n이야? n 더하기 n 더하기 n 3n이 됐었지.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가지고 3, 3, 5, 9 이렇게 따져서 풀라고. 보고 대입해서 풀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았죠? 자, 오각뿔의 꼭지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뿔은 꼭지점은 최상단의 꼭지점이 무조건 하나 있으니까 더해주고 밑면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는 N개였죠. 사각뿔이면 4개, 오각뿔이면 밑면 오각형이니까 5개. 그래서 N각뿔이면 N개를 더한다.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풀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공부 안 한다 애들. 자, 몇 각뿔이었어요? 오각뿔이었으니까 5를 집어넣어서 6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어? 뭘 틀렸나 본데? 뭐 틀렸지? 아, 이거 어? 아, 사각뿔 되었구나. 미안하다. 4를 집어넣어야 돼. 미안. 자, 12가 됐네. 자, 그럼 더하면 23입니다. 더하면 졸려주겠어. 어? 이 라인 고객님. 아니요, 저 안 잤어요. 말은 이미 자고 있는데요? 응? 혀가 말렸는데요? 아니요, 저 안 잤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멀쩡했어요. 제일 안 멀쩡해 보이는데? 너만 눈이 반쯤 감겨있어. 아니에요. 아유, 참. 또 뒤보는 거 봐. 세진이냐? 아닌데. 제가 제일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거울 보고 자고 있던데? 아니요. 아저씨 앞에서 카메라를 찍을 수도 없고. 나 저... 옛날에 진짜 공부 안 하려고 떼쓰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병원 찍은 대로 찍고 나 집에 공기계 되게 많거든? 유튜브 라이브로 어머님들한테 링크 보내줬어.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보는 엄마들 되게 많다. 진짜 많이 봐. 그리고 나한테 카톡 와. 우리 애가 너무 자네. 걱정이 큽니다. 어떤 엄마들 이렇게 왔어. 최악이네요. 진짜로 왔다니까. 최악이네요. 이렇게 왔다니까. 아니 근데 자기 자식을 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 보내긴 했는데. 네, 근데 좀 그렇잖아.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싫죠? 네. 나도 그걸 아니까 일부 공개, 비공개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픈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알잖아요. 근데 일부 공개로 해놓고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을 볼 수 있게 한 거지. 그럼 링크를 내가 부모님한테 주지 뭐 다수인 재원생한테 다 뿌리냐?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그 인스타에 낮은 볼륨으로 필터 씌워가지고 라이브로 하면 상관없긴 해. 뭐 인스타로 방송을 하는 거야? 아, 인스타 낮은 볼륨 그거 필터 문제 나는데. 문제 나가. 그럼 예쁘게 나와요. 어, 선생님 나도 상관없다 이건가? 예? 저 설문지 지금 다 나왔어요. 결과가 저기 붙어있는 거 못 봤어? 네? 저기 다 나왔어요? 서술형이요? 네? 지금 저기 다 붙어있어요 저기? 네? 저기 서술형 합산 성적이야. 어? 어? 어디 있어요? 아, 붙어있는 게요? 어. 선생님 저 물 좀 마시고 하세요. 아니 개수 보내줬잖아 니네. 살짝 잠 깨려고 물... 점수가 다르지 않다? 선생님 저 너무 졸린데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갔다 와. 그렇긴 했어요. 빨리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저번에 어쩌고 나 저번에 보내준 거 개수에다가 2 곱하면은 1교시 성적이고 저기 있는 성적에서 1교시 성적을 뺀 게 서술형 성적이야. 굳이 계산을 하면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그 서술형 담당하는 선생님 밤을 새서 시점을 다 해서 갖고 왔다니까. 나 그렇게 하실 줄 몰랐다고. 몰랐다니까. 자, 애들 올 동안 그러면 이거 잠깐만 풀어보시겠어? 빨리 왔네.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왜요? 점수가 개판이야? 아니 저 14등이에요. 근데 꼴등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아니 뭐 난 등수는 사실 생각 없어. 뭐 저거는 내 1학년 제자들이랑 공통점이 딱 그런 거 같아. 1학년 때 성적 좋은 애가 거의 없어. 다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 나가서 니네 첫 시험은 내년 기말고사부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10월이죠? 11, 12, 1, 2, 3, 4, 5, 8개월 남았단 말이야. 되게 많이 남았지. 그때까지 가면은 지금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 잘 듣고 숙제 열심히 잘 해오고 보충 있으면 따박따박 잘 오고 하면은 다 좋아져. 물론 과정은 아주 많이 힘들 거야. 특히 2학년 1학기, 2학기가 니네들한테는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보다 1학년 1학기랑 2학기가 잘 모르는 아이들이 특히나 좀 힘들어한다는 거지. 미리 얘기했지. 2학년 1학기 건 계산적인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거에서 문자와 식의 계산, 동유형을 통해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계산했다고. 1차 방정식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많이 어려웠던 사람. 특히 또 1차 방정식 활용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죠?
그거 많이 어려웠던 사람은 유형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 정식이라고 또 나와. 포도방 정식. 근데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1학년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2학년 유형도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방법은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암만 머리를 굴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본인이 시간 투자 안 하고 대충대충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래. 공부는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고 나 봐. 나는 보조수단일 뿐이야. 나를 만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방법을 얻었으면 그거를 실천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건 본인의 몫이지. 근데 뭔가 수단을 동원해서 게으름 피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자꾸 개선이 안 되면 일리니? 개선이 안 되면 이건 내 영역을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들은?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건 뭐야?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 갑자기 때려치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내 탓을 받는다. 저쌤이 너무 빡세게 수업해서 공부가 하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제자애들 태원생 주된 1등은 빡세서 힘들다. 근데 미안한데 다른 선생님도 그 정도는 한다. 나는 정확하게 장담하고 쓸 수 있는 건 할 것만 시켜. 할 것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왜 시키겠니? 수업 어려워 얘들아. 딱 할 것만 하면 늘어. 물론 좀 욕심이 생겼으면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은 문제집 하나 줘.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근데 많지는 않지 사실. 근데 반마다 가끔 있는데 지금 선생님 다른 반 애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반인데 문제집 하나씩 더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는 욕심이 생겨서 원래는 안 했다가 처음부터 날 만나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돼야 돼. 얘네들 그 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가 한 페이지 더 풀어온 게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이 아닌 거야. 넌 5분을 벌었다 했지만 5분 투자해서 넌 쟤네들보다 더 풀어온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문제를 하나 더 풀어오면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쉽게 나갈 건데?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자, 잡소리 길었고요. 빨리 합시다. 12면체인 갑뿌리래. 자, 밑줄 쳐. 12면체인 갑뿌리야. 12면체면은 면이 12개인 건 괜찮죠? 근데 면이 12개라고만 써있으면 내가 뿌린지 기둥인지 꿀대인지 알지 못하면 분석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주된 조건은 면 12개짜리 갑뿌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갑뿌리입니다. 그러면 면 12개인 갑뿌리면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뿔에 있어서 봤을 때 면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밑면 하나 있고 옆면은 몇 개 있어서 밑면의 모양, 즉 N각형과 똑같은 개수만큼 면의 개수가 있었지?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놨었잖아. 그걸 한 번씩만 생각하면서 아 맞아, 밑면 1개, 옆면 N개, 그래서 N 플러스 1개였구나. 그게 이 뿔의 면의 개수구나.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건 뭡니까? 무슨 식이에요? 갑뿔이요. 아니요, N 플러스 1은 12라는 게 무슨 식이냐고. 그럼 N이 12네요. 그렇죠, 방정식이죠. 좀 멋있네. 선생님 왜 방정식? 왜 방정식이야? N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X가 들어가야 방정식 아니니 보통은?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방정식이죠. 몇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밖에 공부 안 했잖아. 1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도 알죠. 예? 문자 두 개 있으면 2차.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연립 1차야. 아, 그래요? 자, 그럼 나중에 하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뭔지 압니까, 그러면? 문자의 미지수를 구하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미지수를 구하는 거야. N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이라고 찾아서 앉았어. 니네 방정식 문제 풀면 제일 많이 한 게 해구한 거 아니야? 그게 목적이야. 니네 고3 때까지 공부하는 모든 방정식은 이거 찾나 봐요. 찾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 그래, 좀 해가 거짓이면 어떡해요? 거짓인 게 아니라 네가 잘못 푼 거죠. 뭘 따지고 물어. 해를 잘못 풀린 거지. 마이너스 4점. 질문이라고. 해가 잘못된 게 어딨어. 네가 잘못 푼 거지? 자식아. 자, 그럼 N이 11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 N이 뭐였어? 헤마일네 거기서. 자, 그러면 N이 11이니까 몇 각분인 거예요? 11,
꼴인 거지. 자, 찾았습니다. 참 깼겠네. 자, 그러면 이제 11각뿔의 모서리와 꽃기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쓰지 말고 뿔에, 자, 뭐 물어봤어? 모서리. 모서리 먼저 물어봤어요. 자, 뿔 종류는 모서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밑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럼 밑면 쪽에 N개 생겨. 그 다음에 옆면 쪽에도 똑같이 N개가 이렇게 생겼었지. 그래서 3N이 아니라 2N이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대입하라고. 표 보고 외우지 마. 보고 느끼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뭐야? 네. 응? 아, 자, 꼭지점이, 나 잘못 봤어. 꼭지점의 개수 물어봤잖아. 꼭지점은 어떻게 됐었어? 위에 하나 있고, 밑면에 N개 있었잖아. 그래서 N 플러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12를 집어넣으면 됐어. 자, 자, 몇 개? 12개가 되겠죠. 자, 2개 빼래요. 빼면은 10개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 때 원리를 꼭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 버릇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연스럽게 응용력이 커져요. 알았죠? 아이들이 뭐 어려워하고 이런 거 나 다 알아. 이 단어는 뭐 어려워하는지 난 다 알아. 단원별로 다 아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공통점은 뭐예요? 응용력이 없어.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원리 공부 안 하는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워버릴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섯 문제짜리 생각하기 문제들만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긴 우린 이미 늙었죠? 초등이니까 곧 이제 2학년이니까 이미 늦었고 지금부터라도 1학년과 할 때부터라도 공식 하나하나 쓸 때마다 생각을 한 번씩만 하는 거를 버릇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알았죠? 이것에 의한 파급 효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데 생각보다. 알았지? 자, 풀었어. 다음 거는 개념 문제네. 일단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대표 문제 합시다. 자, 뭐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자, 삼각뿔은 오면체이다. 자, 삼각뿔이에요. 면체는 기준이 뭐였어요? 면의 개수였죠? 자, 삼각 기둥이면 밑면 두 개 있고 옆면의 면이 똑같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2가 돼서 오면체가 되는데 삼각뿔은 밑면이 하나였지. 그래서 옆면 세 개, 밑면 하나니까 바꿔놔야겠네. 사면체라고 바꿔놔. 자, 2번. 육각뿔 대 밑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이건? 아, 옆면의 모양이구나. 자, 뿔대의 옆면은 어떻게 됐었죠?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었어요. 이유만 생각하자. 원래 뿔 종류는 옆면이 삼각형이었어요. 맞나요? 근데 이거를 밑면과 평행하게 도려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워지고 남은 부분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됐었지. 100%야. 뿔대는 옆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에요. 물론 원뿔 나중에 공부할 회전체에서 뿔대 제외하고 각 뿔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자, 그럼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바꿔놓으면 되겠네. 자, 칠각기둥은 밑면이 한 개이다. 자, 기둥은 밑면이 두 개였죠. 심지어 합동이었습니다. 맞죠? 합동인 밑면 두 개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에 칠각기둥은 밑면이 두 개가 있었으면 틀린 거예요. 예? 뭐라고요? 밑면이 두 개이다만 써놨었으면 틀린 거예요. 답이 맞는 거죠. 그렇죠. 왜 저러는 거야? 다시 좀 국어 학원이 아니야. 세서번 해야지. 왜 저러는 거야? 얼굴 끄는 게 취미니? 참나. 자, 그럼 밥 틀렸죠? 밥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 4번. 팔각골의 밑면의 모양은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자, 아까 말했잖아. 뿔 종류는 옆면 다 삼각형 구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4번이다. 개념 문제 풀 때 추천을 좀 하면은 추천이자 강요. 쭉 풀어 나가다 보니까 답이 나왔지. 대부분의 애들은 4번이 답이면 이거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넘어가요. 근데 니네가 나중에 시험을 볼 걸 생각하면 시험 볼 때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 야, 너 중간에 다 나와서도 끝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라. 왜 그러지 않느냐. 잘못해서 그렇죠. 시간 낭비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나머지 보기를 원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만약에 이것도 틀렸어. 답이 두 개가 아니라고 아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삽질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 틀린 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이게 틀리는 거잖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되는 애들은 안 들어.
미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자, 4번이 정확하게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고. 5번을 통해서. 자, 그럼 5번이 틀려야지, 원래는. 오각뿔대의 두 밑면은 평행은 맞지만 뿔대는 합동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은 합동은 아니다라고 그냥 합동에다가 엑스큐시만 해놓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틀린 거 정확하게 체크했다.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개념 문제는 무조건 옳은 것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다섯 개의 범위를 꼭 푸세요. 추천이에요, 추천. 이것도 습관이 들어야 돼. 지금까지 어려운 거 거의 없습니다. 왜 비웃지? 너무 쉬워? 제만 아니요. 어려운 거 주면 되겠네요. 숙제로.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시계를 물어보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아이들인 거죠. 국룰입니다. 나만 말해서. 한 번이잖아 어차피. 내가 알겠잖아. 8번 이어까지 풀면 쉰다고. 그럼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맞춰볼게요. 시간과 관계없이 쉴 테니까 잘 보세요. 14분이죠. 6시 14분. 15분이야. 저 시계 빨라. 14분이죠. 구색 담내지. 14분이죠. 자, 5번 이용합시다. 자, 얘는 저거 할게요. 42번. 742번. 그림 그려서 푸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 얘들아. 그냥 개념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자,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 일단 이게 어떤 도형인지부터 찾아야 되겠다. 자, 다면체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밑면에 하나예요. 밑면에 하나인 건 어떤 종이였어요? 뿔 종이였죠. 그럼 거기 가에다가 나라면 옆에다가 각 뿔이구나 라고 써놓을 것 같아요. 공부는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자, 나 조건은 면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자, 얘도 뿔을 의미하는 똑같은 조건인 거지. 자, 그럼 가와 나를 이용해서 무조건 뿔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참고로 가하고 나를 같이 준 건 뒷단원에서 공부하는 회전체 때문이야. 회전체에도 뿔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요. 가 조건만 보면 다면체에서의 뿔과 회전체에서 뿔 두 개로 출현할 수 있어요. 자, 굳이 써주면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갑뿔 또는 원뿔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 근데 옆면이 삼각형이라고 써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둘 중에 갑뿔이구나 이렇게 추려나가는 문제야, 원래는요. 자, 근데 아직 회전체를 안 했으니까 뭐 일단 저거만 놓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와 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갑골이네.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11개네. 자, 뿔 종류의 꼭지점은 밑면에 N개 최상단에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니? N 플러스 1이었다. 그게 11개라고 했으니까 자, 방정식인 거죠. N 값은 10이 나왔으니까 몇 갑골? 10? 욕하는 거 아니야? A 더하기 B는 31일 거예요. 31. 네. 자, 그러면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자, 면도 똑같이 n 플러스 1이었잖아.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몇 n이었어요? 2n. 예, 2n이었죠. 아까 많이 했으니까 바로 얘기했어, 이번엔. 자, 22. 22요. 아, 20이구나. 그래서 더하면 3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지? 이제 문제의 정답면체가 나오네. 이거 저번에 설명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우리? 그 정답면체 표 분석하는 게 선생님이 이거 영상 올린 지가 꽤 됐어요. 2017년부터 올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니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능이 재밌는 게 많아.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올린 영상이 어느 정도나 어그로를 끌었나. 조회수지 그러니까. 끌렸어. 근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는 애가 한번 알려줘가지고 그냥 가서 메뉴 들어가서 봤는데 조회수 높은 영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 높은 영상? 제일 높은 건 칠판 ASMR이고. 아, 그거 알고리즘에 떴어요 갑자기. 내 거가? 그래가지고 주말을 봤어요. 분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형이 그거 그냥 수업하다가 그래프 그리느라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많이 했어. 그래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 하다가 내가 그냥 장난치다고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있던 애들이 출판을 수업 듣던 애들이 육성으로 그게 너무 웃겨서 그냥 올렸거든. 그래서 댓글에 막 저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러고 찍찍찍찍. 그러니까. 저 관전들이. 근데 그거 선생님 그거 조회수 몇이에요? 그게 제일 높아. 네 몇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제일 높고. 네? 그게 제일 높고 그다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영상이 정답은 제 표 영상이야. 그건 재밌는 건 아니지 사실. 그건... 아닌데 그 왜 보는지 나도 궁금해. 1학년이 시험도 안 보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봤지 생각해 보니까 추후에 안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1학년이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더라고. 수도권만 안 봐. 근데 수원은 봐. 수원은 보는 학교도 있어.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지역 학교들은 다 본대.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1학년 때 시험 보는 애들이 아무래도 탄탄함이 많이 다르거든. 이 지역도 옛날엔 다 봤어요. 근데 니네를 못 느끼잖아. 니네 여기서만 사니까. 니네가 뭐 지방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뭐 스터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점인 것 같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걔네들은 2학년 됐을 때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고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 구의 건널기 공식이 뭐였고 원뿔의 부피 공식이 뭐였고 이런 거 모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 취업 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애들. 근데 우리는 이게 친숙하지 않은 거죠. 이 파이알이 친숙한가요? 안 그럴 걸 아직은. 파이알 제곱이 친숙한가요? 네. 아직도 파이가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학원에서 취업 대비를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직접 시험을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니네는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내신도 그냥 상대평가도 아닐 뿐더러 그냥 학교에 있는 시험에 맞춰서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갈 때가 되면은 경쟁 상대는 전국에 있지. 근데 그들이 많은 수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그게 걱정인데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그 1학년 개념 영상 같은 물론 이제 그걸 본 애들의 주된 특징은 아마도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느라 그걸 아마 봤을 가능성이 높아. 댓글에도 달려있어. 시험 공부할 때 하다가 우연히 봤대. 꼭 그게 왜 흔적을 남겨온 거지? 90년에 다시 모르겠어. 그럼 관심 좀 달라는 건가? 저 댓글을 나 많이 그냥 아 뭐지 내가 뭐 인기 유튜버가 아니니까 댓글 많이 안 달리잖아. 댓글 달면 나도 답글 많이 달거든. 그럼 또 달아. 좋은 거 봐. 물론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진지형. 여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어 알려줘. 그랬더니 어디 학원 선생님이네. 아 죄송하네요. 아쉽네요. 전 지방에 살아서 막. 내가 이사 와 이랬거든. 아무튼 뭐 웃자고 얘기했는데 그럼 1학년 영상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표 분석하는 거랑 이따가 우리 쉬는 시간 끝나고 단면 설명 하나 해준다 했지. 그것도 조회수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나올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니네들한테 이걸 또 얘기하는 건 전국에 있는 1학년 애들은 웃을 일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교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돼. 당장 내년에 뭘 시험 공부 걱정하고 이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 자, 무튼 할게요. 그러면 정사면체 중등 과정에 다섯 개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여기. 정사면체부터 정20면체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일단 표를 통해서 특징을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앞에 있는 B-는 그냥 보면 니네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요거 한번 볼까? 얘도 마찬가지야. 숙제할 때 추천 표 보고 쓰지 마시고요 표를 한번 니네가 연습장에 한 번만 그려봐. 오케이? 다섯 개밖에 없잖아 도형. 그 중에서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또 꼭지점의 개수 뭐 이런 거 막 써놨지. 한 면의 모양 이런 것도 좀 그런 거 외워야 되겠지만 한번 자기가 안 보고 머릿속으로 좀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 똑같아. 나 여기 있는 뒤에 나오는 표 안 해본다 했죠? 그때그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중을 위해서 중요하고 나중에 이 책엔 없는데 그 축구공에 있는 꼭지점 모서리 개수 세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준다 했잖아. 그건 이 책에 없어서 끝날 때쯤 내가 한번 문제를 풀어줄게. 자 한번 보세요. 정답 면체는 다섯 가지 뿐이다. 다섯 개잖아. 맞죠?
2번. 자, 얘도 똑같아.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문제니까 답이 중간에 나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풀어보라 했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 자, 2번.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인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맞는 거 같지? 어, 시현아 저거 파일 하나 가져가. 스카 충전해놨으니까 스카 하지 않을까? 왜 왔는지 알아? 예쁘시네요. 그럼 그런 거밖에 안 보이네. 이쁜 얼굴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봤는데? 예쁜 거죠. 제 친구가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 그래 그럴 나이야. 아, 마라탕 먹고 있는데 막 다른 중이 들어온다. 야 어떤 중이야 어떤 중이야 했는데 대한여중이다. 와 예쁘다 약간 이런 거 몰라요? 제 시험이 학교 2학년인거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에 시험 끝났네요. 근데 왜 근데 자습하러 왔어. 나를 만나고 바뀐거야. 사람 만들어줘. 니네들 현대에 적게 됐거든. 이렇게 해야돼. 스카도 내가 충전해줬어. 원래 소름 돋는데요? 소름 돋는다니. 경배해야지. 사람 만들어주려고 내가 존재하는건데 왜 비웃죠? 기분 나쁘네요. 되게 비웃듯이 했네. 자, 2번 봐봐. 2번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정다면체 정의가 뭐였습니까? 합동.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가 2번에 써있고 하나 빠졌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도 같아야 된다라고 두 줄 써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2번이 답이고요. 일단 여기 옆에다가 뭐 하나 추가하면 돼? 이거 쓰면 되지. 이거 잘 틀린다. 면만 똑같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써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야. 자, 그럼 3, 4, 5번이 왜 맞았는지 꼭 풀어보자는 거지, 우리는. 자,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뿐이다. 맞죠?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다면체가 5개 중에 3개였어요. 여기 그림 있어요. 처음엔 모르니까 보셔도 됩니다.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3개가 있었지. 그다음에 정사각형인 거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주사위 모양. 정6면체. 그다음에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정12면체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3번은 맞아? 자, 4번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인 정다면체는 한 가지 뿐이다. 자, 이거는 사실 외워야 되는 거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그냥 읊어나 볼까?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었어?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하면 돼요. 몇 개 모였냐? 세 개 모였습니다. 그림 봐야 돼 이거는 사실은. 그다음에 정6면체는 이거 세 개요. 네 맞습니다. 세 개고 정팔면체가 네 개예요. 네 개 아니니? 세 개 아니에요. 거기 그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아, 네 개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정 12면체는 이제 네 개겠네요. 그림을 보세요. 아, 세 개네. 세 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정 20면체가 다섯 개죠. 자, 다섯 개니까 하나밖에 없지? 맞아. 자, 5번.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자, 요거 좀 얘기 좀 하자. 사실 저번에 표 얘기하면서 요 개수는 얘기했어. 근데 이 개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나는 논리적으로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 그게 5번 보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뭐라고 써있니? 5번 보기.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작다인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거기 그려져 있는 도형들을 보면 부피가 있는 도형들이다 보니까 면들이 한 꼭지점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잖아. 부피가 있는 도형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정사면체 기준으로 한번 보고요. 한 꼭지점에 면이 세 개 보인다며. 잘 봐. 정사면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꼭지점 기준으로 보면 세 개씩 모인다 그랬잖아. 봐봐라.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의 크기가 60도이고 괜찮죠? 그럼 요거 60도지? 요거 60도지?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이 요것도 60도지?
그럼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3개인데 60도가 3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두지 각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꺾여있는 각을 더하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각을 더하고 빼는 건 평면상에서만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합이 180도인데 이게 360도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기준을 360도로 잡았을까? 5번 보기도 어떻게 써있어? 똑같이 써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정사면체 말고 정팔면체도 있잖아. 이번엔 그림 안 그리고 개선만 한번 해볼게요. 정팔면체도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한 면당 60도인데 면 4개 모였지. 그럼 이번엔 60도가 4개가 맞는 거야. 앞에 잘 보세요. 240도가 모였는데 2분조차도 360도보다 작아. 그렇지? 그다음에 정삼각형인 거 정20면체도 있잖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한 꼭지점에 5개가 모인데 정삼각형이 얘들아 그럼 60도가 몇 개가 모이는 거야? 5개가 모이는 거야. 그럼 300도죠? 걔도 360도보다 작아. 그러면 한 꼭지점에 60도가 3개 모이는 거, 4개 모이는 거, 5개 모이는 것까지는 찾았잖아. 더 없는 것도 맞지만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자.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6개가 모이는 건 왜 안 만들지?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이 60도인데 그 한 각이 60도겠죠? 아, 한 각이 60도인데 그 60 곱하기 60은 그 평면으로밖에 안 만들어지지 않아요? 360도니까 네, 그게, 네,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안 되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360도인데 60도가 6개가 모이면 그냥 한 바퀴가 돼버리죠. 한 바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면에서의 한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있는 그림들은 공간에 있는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면끼리 만났을 때 다 각이 이렇게 져 있어. 어느 방향이건 중요하지 않고 꼭지점마다 면들이 모이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각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각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60도보다 다 작기 때문에 작아야지만 이게 막말로인 거예요. 5개 그렸지? 5개? 정삼각형 5개가 모인 거야? 이렇게 한 꼭지점에 5개만 모이면 저번에 우리 모서리랑 꼭지점 개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하면서 조립하는 개념처럼 설명 한번 해주지 않았니? 본드칠해서 붙인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거 할 때 이걸 실제로 본드칠을 하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어서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360도가 아니라 300도잖아.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을 붙이는 과정상에서 여기가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뾰족하게 이렇게 오므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뾰족하게 오므려진다는 얘기는 면마다 각이 지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입체 도형을 만들기에 적합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360도로 똑같아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면이 6개가 만나는 거야. 한 꼭지점에. 그러면 그냥 한 바퀴잖아. 그러면 저거 본드로 이어 붙였다 치자. 접을 필요가 있어요? 안 접히죠. 평면이 되어버렸으니까. 굳이 접을 필요 없이 지 스스로 만나버렸으니까 이거는 각이 져있지 않고 꺾여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평면이 되거든. 그래서 잘 얘기했어. 360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조립을 했을 때 입체 도형이 아니라 평면 도형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입체 도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공식은 아니고 원리인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각도들의 합이 무조건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원리 안의 원리가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두 개도 계산이나 한번 해볼래 얘들아?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건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지금은 삼각형으로만 얘기했잖아. 정육면체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거 지울게. 자, 정육면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죠. 자, 한 꼭지점에 면이 3개 모인대요, 얘들아. 정사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니까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이 90도짜리가 3개가 만나서 270도가 되겠지. 자, 이 각도 계산해보니까 어때? 결과적으로는 360도보다 작은 거 확인됐죠. 작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한 정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녀석도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정오각형 한 각의 크기 몇 도였어요? 잠깐만요. 108도요. 108도. 108도. 3을 곱해봐. 세네요. 124요. 자, 그럼 360보다 작아 안 작아? 작아요.
양매용 작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결론은 뭐냐, 360도랑 같아지는 순간 평면 대응이 되어버려서 입체 대응이 안 만들어진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보기는 맞는 거야. 그러면 5번 보기에다가 정리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360도보다 작아야지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 자, 이 정도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노트 정리할 땐 이건 안 썼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줬고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지금 얘기했다. 자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네요. 7번. 자 똑같아. 큐 안 보고 할 거예요. 하루를 쉬어서 노트는 뭐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까먹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단순히 뭐 꼭지점에게서 구하세요 이런 거는 앞에 있는 두 문제는 니네가 표를 보지 말고 계산을 한 번씩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치호 1번이라고 연습삼아 이거 한번 해보자. 똑같아. 거기 있는 가나다라만 보면서 유형 7번 네모박스에 있는 숫자 보고 베껴 쓰는 게 아주 높은 확률로 애들이 하는 공부다. 보고 쓰지 말고 원래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정사면체 모서리의 개수. 자 표 안 보고 봅시다. 자 모서리를 어떻게 내가 계산했는지 조립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정다면체의 특징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입체 도형에 뭐가 됐어? 모서리가 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어땠죠? 모서리는 두 개가 하나로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립되기 전 선분의 개수를 다 계산해서 무조건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었어. 모서리 계산할 때. 자 그럼 얘는 정사면체잖아. 자 조립되기 전 도형은 뭐가 몇 개 존재하는 거죠? 정삼각형 4개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럼 정삼각형 4개의 선분의 개수는 3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복습이다. 그래서 2로 나누면 6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푸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 6 보고 베껴 쓰지 말라고. 이해됐어요? 이거 귀찮아하면 내 공부 안 하고 내가 말하는 거 이제 실천 안 한다고. 특히 어떤 애들이 그러겠어. 밀어놓고 숙지하는 인간들 무조건 보고 베끼지. 알았어? 당장은 편하겠지만 나중에 불행해진다고요. 많이 더 무서운 건 진짜 무슨 불행해줘. 알았어요? 본인 인생이잖아. 난 시험은 다 봤어. 늙었어. 자 나조건 보자.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구하래. 자 똑같아요. 꼭지점은 어떻게 됐지? 중요한 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눴었어요. 자, 이유가 뭐였죠?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이면 각 평면 도형의 꼭지점 3개가 하나로 합체가 되면서 새로운 입체 도형의 꼭지점 하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계산 과정이 펼쳐진다고 했었죠. 근데 그 3개가 하나로 되는 게 뭐랑 연관성이 있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랑 똑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2로 나누는 건 모서리 때만 하는 거고 꼭지점 계산할 때는 항상 뭘로 나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누라고 했어. 자 근데 얘 누구예요?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 어디 갔어요? 3개였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된다. 분자는 똑같았지? 조립되기 전 꼭지점의 개수. 자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 몇 개? 6개로 구성되어 있죠? 정사각형 4개 꼭지점이고 6개니까 이렇게 계산을 꼭 해주셔라. 자, 몇 개야? 8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정팔면체 면의 개수를 계산할 필요 없죠? 면의 개수는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8면체잖아. 8개입니다. 자, 정 12면체의 꼭지점 똑같아요. 꼭지점은 뭘로 나눈다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로 나눈다. 정 12면체면은 3개가 모인대요. 3으로 나누면 되고요. 정 12면체는 뭐가 12개인 거야? 오각형. 정 오각형 12개죠. 5개짜리 12개입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기억이 나지 얘들아? 3, 4, 12, 4, 5, 20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표를 보고 22요? 그러지 마세요. 자, 정 20면체 모서리예요. 자, 모서리는 무조건 2로 나눈다 그랬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똑같기 때문에 분자에는 뭐를 쓴다? 조립되기 전 재료의 선분의 개수. 정 20면체는 정삼각형 몇 개?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30개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뭐 쓰는 거니? 가장 큰 거, 마. 가장 작은 거, 가.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네, 그러면. 야, 생각해봐. 표 보고 베끼면 10초도 안 걸려. 검색해서 쓰면 훨씬 오래 걸리겠지. 근데 지금만 고생해보란 말이야. 바로 옆에 표가 있잖아. 얼마나 편해. 근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사실은. 얘기하잖아요. 못하는 데 이유가 다 있다. 다 있어, 못하는 데. 자, 하나 남았어요. 연구하고 쉬는 시간 할 거야. 드디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을 쉬면서 살아야 돼. 쉬어야지 공부의 효율성도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잖아요. 월요일날 쉬었으면 됐지. 이게 월요일날 쉬는 거랑 다른 거죠. 월요일은 그냥 원래부터 노는 날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학교를 안 갔지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니 나 학교 안 가는 거랑 더 잘해줘. 네.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전개도 문제는 우리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전개도에서 좀 참고를 해서 거기 프린트에 보면은 정6면체, 정8면체는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그게 이제 7,5,4, 7,5,7, 7,5,9 정도 해당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까지는 잘 나오거든. 그럼 셋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뭐냐, 이 교재에 딱 표시돼 있어요. 759번이 제일 어려운데 요거는 집에서 별표 치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무난무난한 정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쉬는 시간을 할게. 자, 이거를 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사실. 종이를 접어서요? 네, 이걸 책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지 않니, 근데? 해봐요. 초등학교 때 실제로 하잖아. 근데 그냥 전개로 저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 안 돼요, 문제 풀기 위해서? 근데 저런 거를 왜? 네, 이게 좀 초등학교 때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해본 게 좀 기억이 많이 나면 사실 알아서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더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최대한 입체적으로 그려볼 테니까 확인을 해보자. 자, 이걸 접어서 정육면체를 직접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정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잖아요. 그럼 그거를 밑면을 하나를 설정해. 밑면이라는 거 바닥에 깔려있는 면 하나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통상적으로 편하게 할 거면 요거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면 요 라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중에서도 센터 자리에 있는 애를 밑면으로 설정하는 게 좀 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애를 그릴 거예요. 자, 봐봐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확인을 좀 해봐. 자, 저 연두색 칠한 게 밑면인 거지. 그러면 요거네, 요거. 물론 밑면은 위아래 두 개가 있지만 바닥에 깔리는 애를 먼저 설정을 한 거야. 자,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꼭지점이 B, E, H, M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거 그대로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라고 물으시면 저걸 접기 전이면 저 전개도가 여기가 책상 바닥이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안 접었으면 저게 밑바닥에 어떻게 깔려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면 왼쪽에 튀어나온 거 옆에 이렇게 붙어있겠지. 그 다음에 앞에 튀어나온 거 이렇게 나와있겠지. 그럼 꼭지점 어떻게 되겠지? C, D 여기 적혀있겠지. 보이니? 그 다음에 아래쪽에 튀어나온 거 E, H, F, G 이렇게 나와있겠지. 위쪽에 튀어나온 거 한 번만 잘 그려봐. 그럼 뒤에 이렇게 튀어나왔겠죠. 이렇게 보여? 그러면 BM 최 위에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A하고 N 이렇게 있겠지.
뭐 남았어? 오른쪽에 튀어나온 두 개 그럼 쭉 옆에다가 이어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자, 꽃기점 그대로 순서 맞춰서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제 적어볼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적으면 돼? 이거 종교 하나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봐봐, 이걸 이렇게 접어서 옆면에가 탁 붙였어. 그럼 여기 있는 꽃기점이 얼른 움직여? 이렇게 올라오겠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게 D가 여기로 오고 C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지. 전교에서 헷갈리는 사람 영상 꼭 보세요. 이거 혼자 하기 처음에 아예 안 해봤던 사람이 이거 힘듭니다. 아예 저걸 난 생판 안 해봤다. 어릴 때부터 그럼 꼭 해봐야 돼 이거. 특히나 이 그림이 중요해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도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걸 이렇게 접어서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F점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왜? 저기 F가 저 위로 올라가면 D랑 겹쳐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겹칩니다.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G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랑 만나지. 그럼 A를 써. 네? 네, 네. G.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면도 이걸 이렇게 접어서 붙일 거 아니야. 뒤에 있던 거를 이렇게 접어서. 그럼 여기 있는 A점이 C랑 만나겠지. 그럼 여기 겹치니까 여기 쓰고 N은 일로 오겠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 상상이 됩니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접었고 이제 두 개 남았어. 여기가 좀 헷갈려. 잘 봐봐. 일단 접을 때 이거 통째로 여기를 접는 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요게 통째로 접어버리면 어떤 구조가 돼?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상상이 돼? 이렇게까지 왜 해주는지 알아? 최대한 자기가 직접 접어본 것처럼 간접 체험하라고 해준 거야. 그러면 I랑 L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오겠지. 돼요? 여기가 I, 여기가 L점이 되고 이 위에는 어떻게 돼? I 위에 있는 점이잖아. I 위에 있는 거니까 J가 되겠죠? 그러면 L 위에 있는 게 K가 되겠죠.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위에 삐져나온 거 그대로 접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J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는 3개가 맞는다. 그 다음에 K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자, 다 완성했어. 이것까지 하는 게 미션인 거야. 정사면체도 정팔면체도 이렇게 해봐야 돼. 좀 어려워요. 특히나 어려운 건 정팔면체야.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어? 점 A와 겹치는 꼭지점. 자, 다 그렸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죠. A랑 겹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C점하고 K점이죠. 답 쓸 때 점이라는 저 단어를 꼭 써라 그러냐. 그냥 C라고 쓰면 원래 틀립니다. 이렇게 두 개만 겹치는 거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림 이쁘게 그리고셔. 이거 꼭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이거 타임라인 걸어줄 테니까 원래 순서는 이거 쓴 다음에 회전체를 원래 써야 돼요. 좀 센스 있게. 이건 밤늦게 올라오니까 오늘 쓰기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 쓸 공간을 개념 노트에 좀 남겨놓고 지금 다면체 필기해 놓은 거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선생님 저것만 쓰면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회전체 개념이야. 두 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섯 개나 돼요. 좀 해봐라 좀. 요거 타임라인 걸어줄 테니까 요거 쓸 공간을 좀 남겨놓고 회전체를 좀 미리 쓸 사람은 요거 쓸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그 뒤에다가 써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필기할 공간을 좀 남기고. 네. 아니 그냥 귀찮아 한 페이지 비워놓고 그 다음에 회전체를 써놓고. 넌 미리 안 쓰잖아. 미리 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회전체는 이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대상 목록이 있어요. 있으니까 해야 돼 원래는. 넌 미렸잖아 그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였네요. 빨리 갔다. 그래서 요거 쓸 공간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다가 회전체를 먼저 쓰라고. 순서는 좀 맞아야 되니까. 알았죠? 자, 일단 안기로 안기인데 이게 우리 교재에는 유형상 없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이유 없이 똑같아. 정육면체 단면과 관련된 유형이 원래 하나가 있는데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는데, 단, 얘를 적당히 잘랐을 때 어떤 종류의 단면이 만들어지는지는 종류가 겁나 많아요. 그 중에 6개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요것만 하고 더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저 숙제할 거다. 알았지? 자, 그럼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 자를 때, 자, 이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차르기나 두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각 하나하나가 이게 모서리죠? 자, 잘 들으십시오. 요 모서리의 중점이고요. 요 모서리의 중점이고요. 요 모서리의 중점을 지나게끔 내 손이 칼이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베어냈어. 이렇게. 그러면 저 점 지나게끔 자르면 일단 단면이 이런 식으로 잘라지겠지. 상상이 돼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단면이 파란색이 단면이 되면서 이게 한 조각이 톡 쪼개져 나오겠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단면의 모양, 삼각형이지. 무슨 삼각형일까를 잠깐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래. 내가 말하는 건 그림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정삼각형이니? 일 것 같죠? 네. 정확하게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참고로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합동에 대한 게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합동. 합동분과 세 개 중에 뭘 통해서 저게 정삼각형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를 좀 증명을 해봐야 돼요. 자, 해볼게. 정삼각형인 이유는 파란색의 길이가 세 개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아니요, 꼭지점을 보세요, 이 사람도. 저 이등변 삼각형이요. 노란색 점이 중점이라 그랬죠? 표시 안 했다고도 중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이 같지? 사실 중점이니까 다 같잖아.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자, C점은 정확하게 밑에 있는 요점이라는 걸 물어보고. 됐니? 자, 그러면 삼각형 ADC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인데 여기 90도잖아. 이렇게. 이거 정육면체야 전체 얘들아. 써봤잖아 제목에. 그럼 직각 2등변 괜찮아? 응. 괜찮아? 응. 근데 이거랑 ADB랑 야! 샤프 간다 이씨. 집 빠지게. 끝난다. 대놓고 하품하니까 다시 DB 셋 다 직각 2등변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셋이 무슨 합동일까요? SAS. 그렇죠. SAS 합동이지. 이유는 땡땡 표시한 변 세 개를 다 두 개씩 다 하고 있지. 근데 끼인 각이 다 몇 도야? 90도. 여기도 90도. 그럼 전부 다 직각 2등변인데 변이 다 두 개씩 다 같으니까 얘네들은 SAS 합동이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은 좋은 점이 있었어. 다 복습이야.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기만 하면 무조건 직각이 마주 보는 변, 마주하고 있는 변을 우리가 이거 빗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가장 긴 변입니다. 이거 했던 얘기입니다. 빗변끼리 무조건 대응변이라고 하셨어요. 합동이면, 합동이기만 하면. 자, 그래서 각각의 직각 이등변의 빗변이 누구야? 파란색이지. 파란색. 그래서 선본 AC, 선본 AB, 선본 BC, CB라고 해야겠구나. 자, 파란색 세 개가 대응변으로서 어떻다? 길이가 같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정삼각형이다. 자,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증명 못해. 정삼각형인 걸 외우기만 하지.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 중점 지나게끔 자르면 단면 100% 정삼각형. 왜? 물론 그게 현실이라니까. 이거 한다고 뭐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영향이 있나요? 당장은 없지. 늘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 이 습관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자르면 정삼각형이 단면으로 만들어지는 거 한번 확인했고. 얘들아, 자 그럼 좀 모양을 바꿔볼게. 이번에 여기는 중점인 거 똑같거든. 이번에 여기가 중점이었죠. 비교해봐봐. 여기 지나갈끔 자를게. 여기 지나갈끔 이렇게 자르는 거. 그럼 이번에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파란색 삼각형이죠? 자, 이번엔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이요. 그래 보여요? 자, 그럼 네. 실제로 그런지 증명 또 해야죠 우리.
2등변 맞습니다. 왜 2등변이냐면 나 천재인데 저도 콩짜기 잘 맞네. 자, 왜 2등변이야? 자, 잘 보세요. 삼각형 ABB와 삼각형 CDB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이번엔 직각삼각형. 코피셜을 잘 보세요. 영어 할 줄 알잖아. 직각삼각형이죠? 둘이 합동이야. 왜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야? ASA. SAS 합동이죠. 이유는? 한쌍 같지? 꼭지점을 잘 봐야 되더라. 이해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는 공통이죠. 두 직각삼각형 붙어있잖아. 똑같이 갖고 있는 걸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삼각형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변 사이에 끼임각이 몇 도야? 90도로 똑같잖아. 자, 얘도 끼임각 같아서 SAS 합동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직각삼각형은 두 번째 얘기한다. 빗변 1이 대응변에 그랬잖아. 빗변이 뭐라고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선분 AB와 선분 CD가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같다. 대응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파란색 삼각형은 두 변만 같아진 거지 이번에.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라보니까 정삼각형도 만들어지고 2등변도 원한다면 만들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괜찮니? 자, 그 다음 이게 원래는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자, 이번엔 네 군데를 지나도록 잘라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번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이번에 단면은 일단 이렇게 잘라줍니다. 단면이 이건 증명보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이건 도형이 정체가 뭘까요? 직사각형. 예, 얘는 직사각형. 이건 증명을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분석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단면의 종류 세 번째, 직사각형도 만들어지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면이 있다. 기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증명은 따로 안 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 정삼각형이 저기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중점이 아니에요. 정육면체잖아, 지금. 정육면체 꼭지점 3개만 지나도록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저거 3개 또 연결해봐. 또 삼각형 만들어지죠? 자, 나름 이쁘게 그렸어. 정삼각형 같이 생겼지? 왜 정삼각형인지도 우리 증명이나 한번 해보자. 이번에 왜 정삼각형일까요? 대각선. 저거 두 개 합동이에요. 직관적으로 보면, 자, 그렇죠. 파란색이 각각의 정사각형이 뭐야? 대각선이지. 근데 알겠지만 정육면체는 정다면체의 정 한 종류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건 각각의 면은 합동인 정사각형 괜찮아? 직관적으로 보면. 그럼 대각선도 당연히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지? 괜찮니? 무슨 말 하는 얘기니? 똑같은 정사각형끼리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대각선이죠? 왜요? 요것도 정사각형. 자, 따라서 세 개의 길이가 직관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 된다. 자, 이것도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케이스도 한번 공부를 했어. 자, 그 다음 오각형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사각형까지 나왔잖아. 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자, 만들 수 있어.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 중점? 중점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중점이라고 할게. 중점? 중점? 중점. 자, 이렇게 진하게끔 자르면 오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저거 그대로 이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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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려놓은 거 보면 다 내가 파란색 그은 게 어떻게 그리고 있어? 이 점 지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노란색 점 하나하나 다 연결했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럼 이것도 일단 다섯 개 연결했으니까 오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잖아.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단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 봐봐, 되게 다양한데요, 사실은. 지나는 점이, 잠깐,
요거랑 요거랑 중점 저렇게 세 개 이어서 자르면 무슨 단념 만들어질까?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고르세요. 화면은 애들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지금 공통점이 어땠죠? 노란색 다 연결했잖아. 아, 이런 걸 생각했네. 얘도 이렇게. 아이고. 삼각형이지? 네. 머릿속에서 사각형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해. 무슨 보기에서 사각형 보기는 지우고 첫 번째 이등변. 두 번째는 여기 90도 같아서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둘 다 틀려.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얘도 네? 물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왜 단면이 있게 안 될까요? 저 단면 여기 남아 있잖아요. 저기 주어가요 옆에. 여기요. 이렇게 자르면은 뭐? 얘들아, 니네. 아 뭔가 뭔가. 이렇게 자르면 아 이렇게 아니고. 자르면 이게 이렇게 전체가 잘려야 되는데 저 가운데만 잘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자르면은 저 다 이게 이렇게 자르면은 다 잘려야 되는데. 오늘 목소리에 많이 출연하시네. 반동에서 짜. 그래 좋아. 다른 거보다 낫다. 어떻게 다시 설명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짜내면 다 잘려. 이거 말하는 거 웃기냐? 이렇게 이상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짜내면은 다 잘려야 되는데 저거는 관통에서 잘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에서 관통. 관통 세 개의 변 중에서 정육면체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즉 관통하고 있는 게 빨간색이야. 잘 얘기했어. 나쁘지 않아. 그러면 단면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니네 집에서 사과 같은 거 잘라봤냐? 응. 과일 본인이 안 잘라요? 자르다가 손배였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 못 자르게 하는구나. 네. 그럼 손을 받치지 않는 나중에 엄마가 두부를 싸우면 엄마 나 정육면체 단면 때문에 실험해 볼 게 있습니다. 두부. 아 진짜 해봐. 아 진짜 해봐. 진짜 해봐야 돼. 아 진짜 장난치면 안 돼요. 아 맞아. 근데 나의 허락을 내가 그렇게 시켰다 해. 이 영상 보면서 앞에서 잘라. 아 진짜로 해야 돼. 하나 갖고 안 되겠지만 조금씩 잘라 그런 말. 제일 작은 거부터. 하나, 둘, 순서 정해줄게. 하나, 둘, 셋, 넷. 아, 좀 힘들겠다. 네 개만 해봐. 진짜 해봐야 돼. 진짜 해봐야 돼. 아 진짜 해봐야 돼. 직접 실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자 단면이라는 건 실제로 잘라 보면 잘 보세요. 세 개의 변으로 잘라졌지. 질문. 이 변하고 이 변하고 이 변은 정육면체 기준의 면의 정사각형이잖아. 그 면에 걸터 있지 않니? 다시 말하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지. 너무 네. 어렵냐 표현이? 네. 자르면 이게 평면 대응이잖아. 단면이. 그 평면 대응의 성분이죠. 굳이 따지면. 그 성분이 이 정육면체의 기준의 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요 파란색이 요 정사각형에 포함되어 있잖아. 포함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얘 기본 대응 나랑 했잖아요. 했어요. 포함이 무슨 뜻이었어요? 포함한. 포함. 아니 이건 알고 이건 알고 이건 몰라? 아, 이게 뭐였어? 포함. 이 평면에 이 선분 직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조점에서 만난. 예. 굳이 따지면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자르면 이 변 파란색 변이 그냥 밖에서 자르면 보이잖아 그냥. 네가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파란색이 보이는 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자르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파란색 변은 몽땅당 자르면 이 모서리나 자 선분이죠. 이 선분이나 이 선분이나 이 선분이나 각각의 정사각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들이란 말이야. 예외 없이. 얘도요. 이거 내부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죠? 자, 잘 들어.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잘 들어. 이거 이해만 하면은 이건 심화 문제다 학교에 다 해결돼. 나중에 할 거야. 이 파란색은 어디 면에 속해 있어요? 여기 있지. 얘는 정면이잖아, 정면. 정면에 있는 정사각형에 포함돼 있잖아. 얘는 바닥. 이해됐어? 그다음에 이 파란색. 옆면. 옆면. 여기에는 옆면. 예외 없죠. 근데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파란색은 뒤에 있는 면에 속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닥에 속해 있잖아. 근데 빨간색은 내가 아까 관통이라고 했지? 근데 정확한 거야. 이렇게 관통하는 모서리는 평균은 바깥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관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이렇게 뚫었을 때 어? 밖에서 보면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거 뚫었나 안 뚫었나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숨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건 단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면은 나중에 공부하면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만 단면이 생기지 않고 뒤에 있는 회전체도 공부하면 거기서도 단면은 나와. 거기서는 단면이 정다각형이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잘라지는데 그때조차도 단면은 다각형은 아닐지언정 각각의 모서리들이 선분이죠. 선분이 다 내부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육면체에 어떤 면 위에라도 속해 있게끔 단면이 생겨야 돼.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부를 뚫고 있으면 이 빨간색은 어느 면에도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차이점 조금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관통이냐 아니냐가 구분 지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건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선생님. 네. 그럼 저 그냥 칼로 찌른 거예요, 저 모양으로? 그렇죠. 자르다 만 거야 정확하게.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입체 대응이잖아. 칠판에다가 평면화해서 그리니까 이게 입체적이지 않잖아 그림이. 요즘 그래서 배울 때도 설명할 때도 좀 알아보게끔 하기가 좀 제한적이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두부를 갖고 오면 잘라보라고 한 거야. 진짜요. 농담 같지만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단면이 아니라면 진짜 저렇게 자르면 단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상하게 여기 중에 답이 있어. 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왜 그런지 알겠니? 왜냐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그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잘리는 거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 봐. 이 파란색은 단면 맞지? 그러니까 단면의 한 선분 맞지? 그럼 무조건 여기랑 여기 지나가게끔 잘라야 돼. 지나가게끔.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 뒤에서 보면 자, 요 각도로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각도를 얘기해 줄게. 요 파란색을 지나가게끔 내 손이 칼이야. 이렇게 딱 지나가게끔 자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칼을 대는 건 맞는데 이 각도일까 이 각도일까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 파란색하고 이 파란색은 단면으로서 상관없죠.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까지 지나가게끔 아래 방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는 구조가 맞는 거죠. 여기서 여기다가 칼을 이렇게 대고 자 실제로는 여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진짜 단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여기만 자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잘라. 그러면서 파란색을 지나게끔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라. 아 역시 사기라. 자, 좀 어렵죠. 그럼 이거를 다시 직관적으로 보여줄게. 이 빨간색을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는 게 우리 직사각형이 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저 빨간색이 직사각형인가 아니겠니 그러면? 네. 그럼 저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자, 네가 두부를 잘랐어. 엄마가 하찮은 눈으로 이걸 쳐다봤어. 그럼 저 단면을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 네. 그럼 역으로 찾아볼까요? 내가 지나가게끔 자를 거야 라고 했던 노란색 점 3개가 여기서는 어디 찍혀 있을까? 꼭지점을 써줄게.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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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아 여기 이거 이거 그대로 정면에서 보면 꼭지점 어떻게 설정돼? 이건 괜찮니? 저기가 A, A B, C, D 정중앙에 E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단면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B, E, C. 네. 단면의 뜻을 모르니? 자르다 만 건 단면이 아니야. 그럼 그냥 시원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예. 내가 이렇게 자른다고 했지만. 선생님, 머리도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시면 어때요? 그럴까? 이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자르다 만 게 아니라, 자, 이 방향, 아, 잘 들어. 이. 예전에 각오하는 게 죽었어. 이 각도로 이렇게만 도려낸 거 만 게 아니라 이 각도로 그래 내 머리를 자르듯이 다 잘랐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요만큼 자르고 만 게 아니라 앞에까지 확 다 자른 거야. 자 일로 와봐. 칼 여기다 댔어요. 이렇게 자르고 만 게 아니라 그냥 다 자른 거야. 다 요점 요점 지나가게끔 그냥 싹 자른 거야. 그럼 정면에서 본 거라고 했잖아. 얘들아 정면에서 본 거라고 했잖아. 실제로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른 거지. 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 못했다 치자. 단 뭐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요게 단면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게 뭐라고?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면의 선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돼.
그 이상 아직은 바라지 않아. 어차피 복습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최대 핵심은 사실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니네가 생각했던 단면은 자르다간 거다. 실제로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요거를 포함한 전체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면이 잘라져야 맞는 거다. 이건 자르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그려놓으시고요. 자, 하나 남았어요. 정 오각형은, 자, 오각형은 만들어졌어. 육각형은 만들 수 있을까? 될 것 같아요. 돼요. 되니까 얘기하고 있죠. 신기해요? 왜 그러는 거야? 얘는 참고로 정 오각형은 못 만들어.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정 육각형은 만들 수 있어. 그것까지만 하면 끝나요.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이 끝나요. 자, 지금 노란색 점 다 중점이에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파란색 그을 때마다 생각을 해봐. 이 파란색 선분이 기존의 정육면체 면에 포함이 되어 있나?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단면이야.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단면이 아닌 거야. 그것만 좀 구분 지으면 돼. 자, 이거는 앞쪽에 포함돼 있지. 얘는 밑면에 포함돼 있지. 얘는 오른쪽 옆면에 포함이 돼 있지. 맞니? 앞에 잘 보세요. 이거는 뒤쪽에 있는 정사각형에 포함이 돼 있지. 맞아요? 뒤쪽에 있는 면 위에 있는 꼭지점 두 개 연결한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위에 있는 밑면에 위에 있는 두 점 연결했잖아. 따라서 위에 있는 밑면에 속해 있는 선분이죠. 자, 따라서 여섯 개 다 기존의 면 위에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 단면이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자, 그러면 육각형인 건 괜찮니? 근데 왜 정육각형이야? 중점과 이었으니까. 아, 증명을 간단하게만 하자. 저걸 왜 하고 앉아있냐. 아니. 그런 말 하면 슬퍼. 아니야. 저는 자, 잘 보세요. 이게 다 90도죠? 자, 얘도 여기 밑면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 90도죠? 요것도 잘 보면 삼각형인데 요렇게가 90도죠? 집에서 열심히 그림 그려. 알았지? 이건 여러 번 그릴 일이 없어. 한 번만 해봐.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거 또 그려봐. 안 시켜도 돼. 지금만 한번 이쁘게만 잘 그려. 여기도 90도.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잘 보면 여기가 90도. 요 삼각형도 요렇게가 90도야. 그러면 정상, 아 미안, 직각 이등변인 거 괜찮니? 직각 이등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에요. 두 변 같고 끼인과 90도. 여섯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싹 다 무슨 합동이다? SAS 합동이다. 자, 꼭지점 써가지고 다 쓰면 저것보다 두 배를 써야 돼서 귀찮으니까 요거는 그냥 SAS 합동이라고만 쓸게. 한번 했으니까. 자,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면 구물이다. 빗변끼리 무조건 대응변이라 하셨죠. 그럼 파란색 내가 그은 게 직각 이등변 입장에서는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무슨 변? 무슨 변? 빗변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파란색이 전부 다 빗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어떻다? 같다. 자, 여섯 개의 변이 모두 같으니까 이건 정육각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육각형입니다. 원래대로면 정사각형의 정의는 선분만 같으면 안 되죠. 각도 같아야 되는데 여기 각까지 같다라는 거는 현재 상태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문제집에도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더 없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여기 각 다 같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못해요. 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어디에요? 저 이등변 아니에요? 누구야? 이등변이니까 저기 두, 저... 뭐 연결을 한다고? 저 두 개가 저 두 개랑 같잖아요. 네? 네? 아, 그 180에서 다 똑같은 거 뺀 거니까 되지 않아요? 저 각이? 하나하나가? 아, 여기 얘기하는 거야? 네. 아, 이거는 앞쪽에 있는 정사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이고 네. 여기 있는 건 바닥에 깔린 각이라서 아. 각이 꺾여 있어. 뭐 이상한데? 네 말대로면 45도, 45도면 90도인데? 정육각형 한 네 각이 90도야? 말이 안 맞잖아. 선생님, 각이 왜 같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게 궁금하다고요? 네. 그건 아직은 좀 그래.
막 이렇게 잘라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참자 오늘. 90도 내려오네. 90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육각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유형이 없고 이게 당장은 안 하는데 우리 나중에 복습을 지금 우리 반이 복습 프린트가 복습 교재가 따로 없잖아. 그래서 프린트로 따로 주고 있는데 거기 프린트에 이게 실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아까 말했잖아 지방에 있는 1학년들 이거 많이 본다 했죠. 이유가 어려웠어지고 일단 공부 안 해서도 있지만 집에서 꼭 정리하고 그 다음에 표전체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